정부가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득을 보았다는 사람은 드물고 대출받아 산 집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른바 하우스포 대책도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하우스포 대책의 큰 줄기 가운데 하나는 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인수해 채무조정과 지분 매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격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주택감정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높은 대출 이율을 감당하기 힘들고 집을 다시 되팔려고 해도 매매가 쉽지 않다는 분들이 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받은 지 두 달이 넘었지만 대구 경북에서 채무조정이나 지분 매각을 통해 빚부담을 줄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도권과 달리 집값이 크게 내리지 않았고 하우스푸어들의 대출은 행복기금과는 달리 금융권이 자산관리공사로 넘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4.1 부동산 대책과 함께 나온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제도 역시 시장에서 외면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은행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5만 1,000명이 넘지만 그동안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해서 분할 상환이나 이자 감면을 받은 사람은 고작 2명에 불과합니다. 진짜 쪼달리는 사람은 소액 임차 보증금도 대출을 받는 옵션을 끼고 있는데 전체 대출의 절반인 이런 사람들을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역별로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정책들을 좀 이렇게 수합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좀 필요한 것들을 좀 내놓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공감이 가겠지만 서울과 수도권 위주의 그것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무게를 둔 대책이다 보니 지역 실정과는 거리가 먼 헛대책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